자, 여기가 장각 삼역 크루즈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풍도귀성이란 곳입니다. 귀신의 성. 딱 생각한 만큼 별거 없었습니다. 모두 다 인공으로 만든 것들, 무료니까 재미로 한번 보면 될 듯 합니다. 중경에서 총칭에서 장강삼엽으로 향하는 물길에 위치한 첫 번째 경관으로 배산 임수의 고성입니다. 풍도현에 위치하여 풍도 귀성이라 불리며 국가 4개 A급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한나라 때 어떤 두 사람이 도교의 명산인 지금의 산동성인 평도산에서 수련하여 신선이 되었는데, 첫 번째, 우연한 기회에 그 두 사람을 저승의 왕이라 부르게 되면서 그들이 수련한 평도산을 귀신의 마을, 귀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곳이 이제 서유기, 요제지 등의 문학작품에서 이곳을 중음을 맞은 영혼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자주 거론되어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후에 사람들은 갖가지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저승의 입구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신비한 곳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의 풍도귀성은요, 사람들이 창조한 지옥의 모습을 하고 있고, 지옥에 있다는 염왕전, 귀문관, 음양계, 18층 지옥 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산 입구에는요, 중국 신곡의 고향이라 쓰여 있는 현판이 있고, 케이블카를 타면 귀성의 우측 산에 해당하는 명산의 중턱 아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왕복은 35원입니다. 도보도 별로 힘들진 않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걸어 내려오는 코스가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건물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총 그 27개 건물이 있습니다. 자, 풍도 귀성에서 자,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차를 타고 갑니다. 자, 귀신성으로 가는 이제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이 뭐 귀신성을 가는데 음악이 왜 이래 이뻐? 에? 참 안 어울리네. 아, 음악 너무 좋습니다. 귀신 들어가겠다. 자, 형합사라고 하는 그 풍도 귀성의 첫 번째 건축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유교, 저 불교와 도교가 같이 있는 건축물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또 우리 천왕전에 또 사천왕처럼 이렇게 이제 또 수호신을 만들어 놨네요. 자, 여기가 보온전입니다. 보온전. 한나라 때 건립됐다가 이제 소실돼가지고 1984년에 재건축했고요. 지장보살을 모셔놨습니다. 지장. 여기가 이제 그 죽은 자의 그 귀성이니까 이제 지장보살을 모셔놨네. 중국 신곡 지향 귀신의 마을. 여기가 이제 재물전 오른쪽. 왼쪽에는 아광전, 건강을 비는 곳이죠. 자, 여기 이제 내하교라 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사연이 많은 겁니다. 그 명나라 때 만들어졌고, 여기 이제 그 중간 다리로 건너면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쪽은 이제 건강, 이 다리로 건너면 건강해지고요. 요 오른쪽으로 건너면 이제 재물, 예, 부를 이제 얻는다고 합니다. 자, 묘향전 안인데요. 예, 각종 상을 만들어 놨고, 문화대혁명 때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1986년에 이제 복원됐답니다. 자, 요게 이제 1300년 전에 이세민이, 그, 당나라, 당태종이죠. 이세민이가 여기 와서, 쇠입니다. 이걸 가지고 단련을 했다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적지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자, 경치 좋습니다. 풍도귀성에서 바라본 장강 모습. 자, 여기 이제 그 풍도귀성은요, 이 삭도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이제 그냥 걸어 내려오는 코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왕복은 35원, 편도는 20원입니다. 자, 요 앞에는 이제 여기 하이라이터 귀문관입니다. 귀신을 맞이하는 곳 귀문관. 여기 이제 주변에 양쪽에는 16개의 석상이 있는데요. 각종 귀신들이 있어요. 인기가 좋은 게 이제, 술귀신, 주귀, 그리고 재물귀신. 예. 여기는 이제 착한 귀신입니다. 착한 귀신도 하나 있어요. 이 귀신은 이제 그 모유를 사슴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기 좋은 술 귀신인데요. 이거 배가 반질반질하죠. 이유가 뭔가 하면 주량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이 배를 만지게 되면 주량이 좋아진답니다. 예. 하하하하. 자, 여기 이제 귀문관,
이제 중국말로 구이문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영원히 여기에 이제 와서 염라대왕에게 신고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옛날로 치면 여기 이제 이쪽에 그 글귀가 있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신분증을 갖고 여기 이제 접수를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하하 하는 게 우리가 왔다는 걸 알린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저도 힘차게 하 세 번 했습니다. 자, 여기가 황천루입니다. 황천루. 자, 여기가 이제 황천루입니다. 황천로. 그래서 황천길로 가는 데죠. 여기는 이제 그 뒤돌아보면 안 된답니다. 뒤돌아보면.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 귀신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머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리스 신화하고 비슷하네요. 그냥 뒤돌아보면 뭐 또 뭐가 어떻게 어떻고 저렇고. 예. 아, 자, 요렇게 가면 이제 마지막 오늘의 코스 염라대왕을 만나러 갑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식기명처럼 계율을 지키라는 빈데요. 민국 16년 해서 1927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비석으로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오래됐으니까 이제 유리로 넣어놨습니다. 네. 자, 망향대입니다. 이게 이제 귀신이 여기 와서 이제 황천길로 가는 이 길도 건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을 이제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누각입니다. 정각, 망향대. 그래서 망향대에서 이제 고향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승을 털어내고 옆에 있는 천자전이라고 적혔죠. 여기에 이제 천자전으로 염라대왕을 만나러 갑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염라대왕이 있는 천자전입니다. 네. 요 앞에는 이제 조그마한 우물처럼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염라대왕의 사자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데 남자들은 왼발을 넣고 여자들은 오른발을 넣어야 사자 명부에서 그 누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고 보면서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요 이제 좌우로 네 명의 판관이 있습니다. 네 명의. 자, 생과 사를 정해주고. 자, 여기는 이제, 벌과 상을 정해주는 귀신입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건물입니다. 요게 이제 그 서진시대, 13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여기 하이라이트 건물이죠. 이게 이제 소실되었다가 청나라 때, 강희제 때 다시 재건축되었습니다. 자, 여기 음료수 파는데요. 맹포, 양차, 이래가지고 맹치성을 가진 시어머니, 예, 차란 얘기입니다. 이걸 브랜드로 팔아내. 저 각종 귀신이네. 각종 귀신이 이렇게 있네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는 이제 염라대왕. 왼쪽과 오른쪽에는 네 명의 저승사자. 생과 사를 정하고, 상과 벌을 주고, 저승사자 네 명, 그리고 염라대왕. 이 염라대왕에게 뭐 바치네. 자, 염라대왕에게 바칩니다.
자, 염라대왕 옆으로 가면, 예, 이렇게 이제 좁은 길에 그 형벌 받는 그 이 인형 모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이거 무섭네.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했어요. 야, 요 형벌은 그 맷돌로 가는 거라, 맷돌에, 맷돌을 넣고 사람을 갑니다. 염라대왕 바로 뒤에 있는, 예, 또 요 상입니다. 도교돌, 도교, 요렇게 만들어 놓는 게. 자, 여기 풍도 귀성에 와서 또 재밌는 사실은요, 그 나이 드신 한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귀성, 죽음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 관심이 좀 많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강 뒤로는 풍도시가 보이고, 이제, 삭도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풍도 귀성은요, 제가 보니까, 역사적인 그 배경은 많이 없습니다. 한나라 때 또는 예전에 이제 서주 시대 때 해서 이제 건물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이전에 그 다 소실이 됐죠. 소실이 되고 그나마 조금 남은 것은 또 문화 대혁명 때 또 다 소실이 되고 그래 있던 거를 이제 다 재건축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냥 요것만 달랑 있으면 이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의 이 찾아오는 그 가치는 좀 떨어질 건데, 여기 이제 장강에 붙어 있다 보니까 크루즈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고요. 여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예, 만약에 돈 받으면 아마 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이 안 오거나 그럴 것 같네요. 예. 내일 가게 되는 이제 백제성은 무려 5만원, 한국 돈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와는 영 좀 다른 개념이죠. 자, 또 이 공연 준비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에는 또 뭐 하네요, 이게.